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우리 오늘 24곡을 연주하는데요. 그 중에서 12곡이 저희 임채일 작곡가 선생님 곡이거든요. 임채일 작곡가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7년여 동안 한 번은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치료가 됐더니 또 위암이 와가지고 위암 수술을 하시고 두 번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어요. 그래 이제 최근에 조금 건강이 회복이 되셔서 얼굴 좋으시죠? 그 어려운 두 번의 그 병을 이렇게 이겨내시고 오늘 먼 길 더구나 일산 예, 그쪽에서 지금 오늘까지 오셔서 너무 제가 마음이 감격이 되고 또 우리 시인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. 우리 시인님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전세원 시인님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왜 얘기 안 해줬어? 제가 작품 한 100여 곡 했는데 제 1번 가곡 사랑은 영혼의 울림이 제 1번 가곡이거든요. 1번 가곡에 시인님이시고 제가 7곡이나 작곡해드렸어요. 근데 오늘 우리 김분열님이 내 가슴에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곡을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시인이십니다.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의 많은 음악 애호가 및 단체장님과 그다음에 유명 성악가님께서 오셨는데요. 저희가 시간 관계 사정상 전부 다 한 분 한 분 소개는 못 드리고요. 그냥 성함만 제가 호명하겠습니다. 엘컬처 회장 이정일님, 한가역 회장 강화장님, 예사랑 음악회장 권영탁님, 한국가곡포럼 회장 한윤동님, 음악의 주제어 회장 이효숙님, 바리톤 임현원님, 그다음에 정세욱 전 명지대 총장님 네 분 오셨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2부 순서는 첫 번째는 테너 신영국님의 레콘비타 아르모니아 어렵네요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김미연님의 빈창까지 순서대로 감상하시겠습니다. 2부는 이제 그 중간에 한 분이 빠지셨는데요. 개인 사정상 조규성님께서 연주를 못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. 네, 참고하시고요. 또 저기 아름다운 음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